안녕하세요,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. 날이 추워서 히터를 켜려고 하는데요. 이 차는 공조 장치들이 전부 고장났습니다. 내기 및 외기 절환 스위치 동작 안 되고요. 바람 방향 바꿔주는 것도 안 돼요. 오른쪽으로 돌아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동작은 안 해요. 레버는 돌아가도 찬 바람만 나오고 따뜻한 바람 안 나옵니다. 하나씩 뜯어보고 원인 찾아 수리해 볼게요. 오디오 측 커버부터 탈거합니다. 참고로 기아 오토큐 간이 수리비 70에서 80만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. 다행히 자가 정비로 만원 정도로 수리했습니다. 커버는 탈거했고요. 이 버튼 커넥터 탈거해야 해요. 근데 커넥터를 뽑기가 살짝 힘들어요. 안 되면 넘어가고요. 다시 시도해봐요. 마지막 초록색 남았네요. 겁나게 안 빠집니다. 키 부셔버렸어요. 센터페시아 라디오 측 커버 탈거했습니다. 뒷면은 이렇네요. 흠, 한번 볼까요? 보이긴 하는데 오디오 때문에 보기 힘드네요. 카오디오도 탈거합니다. 옆에 십자볼트 4개 풀게요. 당겨서 빼고요. 안테나 선 빼고요. 옆에 두고 할까 고민 좀 합니다. 그냥 커넥터 빼버리고 편하게 할게요. 우씨, 겁나게 안 빠지네요. 휴, 겨우 다 뺐네요. 케이블은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. 그냥 안쪽에 집어넣을게요. 자, 이제 공조기 고장 원인을 찾아볼게요. 하나씩 움직여봅니다. 다이얼 쪽은 잘 움직입니다. 여기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안 되네요. 운전석 밑을 보니 고장 원인이 바로 나옵니다. 온도 맞고는 레버 부러져 있고요.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는 히터 메인 링크는 핀이 빠져 있어요. 이 부러진 레버는 어디서 구하면 될 듯해요? 이쪽에 바람 방향 바꾸는 레버는 그냥 끼우고 동작시켜 볼게요. 레버가 빠져 걸리네요.
드라이버로 넣어서 여기 레버 걸어줄게요. 레버 걸었고요. 다행히 바람 방향 바꾸는 레버는 잘 됩니다. 여기는 수리되었고요. 히터 열고 닫는 레버는 따로 구해서 교체할게요. 방향 바꾸는 레버는 잘 움직입니다. 히터 여는 레버는 부품 구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. 내기 및 외기 절환이 뭔가 걸린 것처럼 안 되는데요. 이번엔 이거 확인해 볼게요. 안쪽을 보니 케이블과 레버가 보입니다. 뭔가 걸린 것처럼 당겨지지 않네요. 조수석 대시보드 쪽을 열어줍니다. 주변에 핀 빼고 조수석 카울 커버 탈 거예요. 안쪽에 내외기 변경하는 쪽을 볼게요. 닫혀있고 끼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닫혀있어서 내기로만 돼요. 이쪽은 상관없고요. 내 외기 레버를 당겨보니 뭔가가 고착된 것 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. 케이블 고리에 빼서 당겨도 되지를 않네요. 공조장치가 이렇게 한 번에 다 고장난 이유는요. 여름에 에어컨 냄새 난다고 에바의 약품을 분사한 게 굳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끈적한 에바 클리닝 약품을 뿌리고 공조장치를 여름이라 한쪽으로만 해놓으니 전체가 다 고착되었어요. 여기는 작업이 힘드니 임시로 케이블 빼버릴게요. 잘 안되는데 누가 강하게 당겨버리면 레버 또 부러집니다. 외기는 못쓰고 내기 모드로만 해요. 대신 레버는 잘 움직입니다. 뜯은 김에 다이얼 부분에 양털유 뿌려줄게요. 케이블에도 뿌려 부드럽게 합니다. 기아 서비스에 가서 부러진 레버를 구매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요. 공조기는 일체형이라 구할 수 없고 전체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. 비용은 70에서 80만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. 비싸기도 하고 부품 언제 올지도 모르니 그냥 타라고 합니다. 하기 싫은 눈치셨어요?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에 히터 안 나오면 힘드니까 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부품 검색해보니 윗지방에 있기는 하더라고요. 레버부터 빼서 부품점이나 폐차장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레버 안쪽을 지렛대로 들어주어요. 문제의 레버 탈거되었습니다. 별거 아닌 건데 이게 부러져서 따뜻한 히터가 안 나오네요. 너무 강하게 당기면 부러지니 조심하셔요. 이제 다른 건 잘 되니 조립할게요. 카 오디오부터 잭 연결로 장착합니다.
피스 4개 장드고요. 위쪽 커넥터 끼워줍니다. 빼는 건 어려워도 끼우는 건 쉬워요. 원래대로 잘 꼽았어요. 센터 패시아 미러 장착합니다. 버튼은 잘 동작해요. 현기차는 이 부분 탈부착이 쉬워서 좋네요. 이 레버는 없어도요. 펜치로 잡고 히터 방향을 돌려주면 따뜻한 바람을 쓸 수 있으니 부품 구할 때까지는 당분간 장착해서 쓰겠습니다. 점심시간이라 배고프네요. 얼큰하고 시원한 짬뽕 한 그릇 하겠습니다. 폐차장에 왔고요. 전화해보니 뉴모닝이 들어온 게 있다고 합니다. 이 차인데요. 공조기가 수동이 아니고 자동 타입입니다. 구조는 똑같은데 자동이라 뭔가 좀 더 달려있어요. 10,000원 주고 가져가랍니다. 직원분이 떼주신다는 거 직접 탈거해서 히터 메인 링크도 챙겨왔어요. 어차피 차 누를 거라 더 가져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눈치 보여서 이것만 가져왔습니다. 레버 파손 시 이걸 잡고 돌리면 찬 바람이나 더운 바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. 귀하게 구한 레버 장착해야죠. 마이너스 드라이버 넣어 부러진 레버 탈거합니다. 날라갔네요. 어떤 위치로 하면 장착이 될지 움직여봅니다. 레버가 걸려서 장착이 안 되네요. 링크 부분을 불어 탈거 후 레버 장착할게요. 십자볼트 풀었습니다. 고정 부품이 튕겨 나갔네요. 사이로 레버 장착합니다. 링크 제자리 놓고요. 와셔 끼웁니다. 볼트 조여줄게요. 떨어졌네요. 긴 드라이버는 작업이 힘들어서요. 짧은 주먹 드라이버로 볼트 조일게요. 이 작은 부품 때문에 70만원 나갈 뻔했어요. 레버가 잘 움직이고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 조절이 됩니다. 겨울에 히터도 틀 수 있겠네요. 따뜻한 바람으로 했고요. 2단 풍향으로 앞쪽으로 했습니다. 날 추운데 따뜻하니 좋네요. 공조기 전부 고장 나 있던 거 10,000원 정도에 수리했네요. 이 고생 안 하려면요. 에바 트리밍 쓸 때는 약품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근처에 낚시하러 왔어요. 경치 좋죠? 지렁이 조금 준비하고요. 꼬시래기 잡았습니다.
꼬습다고 꼬시래기라고 한대요. 시간대가 잘 맞았는지 잘 올라옵니다. 가다가 길고양이한테 줘봤어요. 고양이가 좋아할까요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